탐사 K는 제주 4.3 당시에 군경이 버리고 간 폭발물로 희생된 어린이들을 조명하면서 공식적인 기록에 없는 76년 전 서귀국민학교 폭발 사고를 발굴해 전해드렸는데요. 1952년 옛 북촌국민학교 인근에서도 폭발 사고로 어린이들이 숨진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안서연, 고성호 기자입니다. 4.3 당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긴 북촌국민학교. 1949년 1월 주민 400여 명이 군인들에게 총살당한 날로부터 3년이 흐른 어느 봄날. 폐허가 된 마을에서 순경놀이를 하던 아이들 6명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잔디밭에서 누워서 둥글면서 돌인 줄 알아갖고 던지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 아들이 그거를 당한다고 해갖고 무서워서 잡진 못하고 빙빙 돈 거지. 잡으면 무서워서 잡진 못하고 나무 쪼가리를 하나 골라서 꿰어서 가는데 딱 떨어지니까 피식 소리 나니까 우리도 피소는 모르니까 둘이는 주저와서 왜 그러지 했 보고 나도 아들려고 하는데 순간들 상방앞뜨라 팡한다. 그러니까 난 팡하는 소린 드러나니까 그냥 달린 거예요. 내려온 다음에 보니까 애가 없더라고. 그래서 난 도망가는 줄 알아서 없는 줄 알았지 주로 산산조각 나서 없었던 건 몰랐다고. 순식간에 6살, 7살 난 어린이 두 명이 숨졌습니다. 두 명은 파편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크게 다치며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건 당시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땅이 아주 깊숙이 패이고 옆에 담벼락이 전부 다 무너지고 상황이 아주 참 비참했다 그래요. 둘이가 이렇게 산화돼 버렸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둥그는 고무신짝하고 널리 이렇게 찢긴 옷까지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 이 피 묻은 흙 같은 거 좀 덮고 해서. 당시 인근 빈집에 수류탄을 둔 건 경찰로부터 훈련받던 청년단이었습니다. 훈련받던 그 청년단들을 모아서 숫자를 파악하니까 하나가 없어져 버려서 이거 왜 없어졌냐 하니까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하면서 훈련받다가 못 찾았는데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당시 숨진 7살 어린이가 유족의 노력으로 72년 만인 올해 초 4.3 희생자로 결정됐습니다. 수류탄 그 애들이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만들었겠습니까? 군인이나 경찰관들이 흘린 그 수류탄에 의해서 희생이 됐는데 이런 기회에 그런 숨어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희생자에게는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